여러분들, 민쩌니의 쩌니쩌니 중국어입니다. 아주 간만에 중국어 문법 관련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헷갈리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다 라는 단어 아시나요? 이해하다, 이해하다 단어 두 개 있잖아요. 리지에 그리고 려지에, 리지에, 려지에. 이 두 개 굉장히 헷갈리시죠? 어떨 때 리지에를 써야 하고 어떨 때 려지에를 써야 할지 우선은 퀴즈를 낼게요. 제 친구가 실연을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어해요. 아, 나 너무 힘들어. 걔 같은 사람 없을 것 같다.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난 니 이해한다 라고 얘기할 때 1번 我理解你, 2번 我了解你 뭘까요? 네, 답은 띠리리 1번입니다. 我理解你. 왜냐면요. 자, 우선은 포인트만 알려드리면, 理解. 理解는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了解는 뭐냐면요,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다와 파악하다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我了解你 하면 조금 不合适한 표현이 되겠죠. 만약에 我了解你一天到晚做了什么 하면은 나 네가 하루 종일 뭐 했는지, 네가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거를 나는 다 안다, 파악하고 있다 가 되겠죠. 그리고 친구가 힘들어 할 때나 아니면은 아 네가 이거 듣고 좀 서운해할 것 같다, 나 이해한다 하고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는 리제 라고 해야겠죠.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나는 중국 역사를 잘 안다 라고 할 때는 리제, 리아오제 뭘까요? 네, 리아오제를 쓰셔야 합니다. 중국 역사를, 객관적인 사실을 잘 파악하고 있는 거니까 리아오제. 리제와 리아오제가 들어간 한 문장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알려드릴게요. 약간 좋은 말인 것 같아서 바이두에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띄워보겠습니다. 如果你了解我的过去，那就会理解我的现在。 자, 이게 무슨 말이냐? 如果你了解我的过去，了解는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누구를 만났고, 내가 걔랑 몇 개월을 사귀었고 이런 나의 과거에 대해서 네가 만약에 안다면, 내가 네가 내 과거를 잘 이해한다면, 你就会理解我的现在。 과거로 인해서 과거의 경험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람을 얼만큼 싫어하고 좋아하고 하는 나의 지금의 감정들을 만약에 네가 내 과거를 안다면 지금의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괜찮은 표현 같지 않나요? 자, 또 하나 더 좋은 표현이 더 들고 와봤어요. 一个人的现在由他的过去来决定. 한 사람의 现在, 현재는 그 사람의 과거에 의해서 决定, 결정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표현, 如果你了解我的过去那你就会理解我的现在. 요거를 아예 외우시면서 理解랑 了解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헷갈리는 중국어 표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헷갈리는 거 있으시면 제보해주세요. 大家辛苦了，健康好过幸福哈，大家晚安。